제가 몇 년 전에 임플란트를 했었는데 약 6개월 전부터 그것들이 자꾸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술을 해주었던 의사를 찾아가서 다시 끼워넣었지만 몇 주일 지나면 또다시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치과의사를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엔 정말 실력 있는 분을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하셔서 시간은 꽤 걸리고 있지만 일단 치료가 다 끝난 부분은 확실히 안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야말로 이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시술 중에 제 마음이 편안하도록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실 뿐 아니라 목사라고 해서 치열 교정 작업에 대해서는 아예 치료비도 받지 않고 해주시니까 저로서는 정말 고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아시고 싶으면 나중에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슨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전문가가 꼭 필요한데 그런 권위자가 훌륭한 인품까지 갖추고 있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하여 그처럼 완벽한 권위자이신 동시에 너무나 고마운 해결사가 되시는 분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과연 어떤 구세주로 찾아오시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죄의 사함의 권세를 발휘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느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이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났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가버나움은 본문 1절에 수일 후에 다시 들어가시라고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자주 방문하신 동네였으며 사실상 갈릴리 전도 사역의 본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미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예수님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에 그날도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도 용신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청중에 예수님께서는 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둘러매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무리가 빽빽하게 밀집해 있어서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도리가 없었습니다. 궁리 끝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당시 갈릴리 지역의 집들은 지붕이 평평했고 또 집 바깥 벽에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지붕을 덮는 재료들이 그렇게 단단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중 일부를 뜯어내는 것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제일 처음에 생각해 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꼭 만나기만 하면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중풍병자 한 명이 실린 침상이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희의 그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 중풍병자나 그의 친구들로부터 한마디 말도 없었지만 그들이 요청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의 눈에도 명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권위 있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놀랐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당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이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능히 죄를 사해줄 수 없다는 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선언은 그들의 관점에서는 실로 참남한 일, 즉 신성모독의 중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곧 중심에 아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그들이 마음을 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정말 어느 것이 쉬운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치 않습니다. 서기관 쪽에서 본다면 당장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병고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필요하지 않는 죄사함을 선언해주고 생색만 내는 것이 더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자기 보고 그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병고침을 선언해주는 말이 당장은 훨씬 더 듣기 쉬운, 즉 간절히 바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볼 때에는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것이나 죄를 사해주시는 것이나 둘 다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일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쉬운 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 주심으로써 당신이 곧 성자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선언을 먼저 해주신 이유는 곧이어서 밝히시는 대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 The Son of Man이라고 칭하신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명칭은 다니엘서 예언에서 심판의 권세 있는 메시아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장차 세상 끝날의 심판주로 오실 분이시며 동시에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죄의 은혜 또한 베푸시는 구세주도 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바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중대한 사죄의 권세를 쥐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줄은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당신이 곧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끝내 사함을 얻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명백히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오늘도 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 내 인생에서 뭐가 문제인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저 제가 원하는 대로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뭐 죄사함 같은 어렵고 추상적인 말씀만 생각하시고 그저 저 이 불치병만 고쳐주시면, 그저 제 자식의 결혼과 취업의 길만 열어주시면, 그저 제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에서 대박만 터지게 해주시면 제 인생은 만사형통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만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못 보아도 아주 잘못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 카운슬러 정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풀이 무당이 되어주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최악의 불치병인 죄의 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화육강세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중풍병만 자기의 인생의 유일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중대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죄사함의 권세를 베풀으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꼴들이 보기 싫어서 교회에 못 나가겠다라든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 못 믿겠다라고 둘러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무리 때문에 예수님 만날 노력도 하지 않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실로 어리석은 판단이며 옹색한 핑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초신자일수록 이 중풍병자처럼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틀림없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전권을 가지고 계시는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돈만 생기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도 결정적인 문제인 것을 일깨우시는 이 예수님을 꼭 1대1로 직접 만나 뵙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죄인의 의원이 되어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13절 이하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처라 하시니 일어나 조처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처미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레위는 곧 세리 마태입니다. 아마도 레위가 본명이고 마태는 나중에 예수님 제자가 된 후에 새로 지어진 이름일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후에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것이 15절에서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라고 기록된 배경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 잔치를 통해 자기 가족과 친지와 이웃에게 레위로서의 작별을 구한 후에 이제 예수님 제자 마태로서 본격적인 새 출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압도적으로 주류를 이룬 손님들이 있었는데 바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우선 세리는 당시 유대인 중에서 로마 제국의 빌부터 로마 황제의 세금 착취를 거들어주면서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치부하던 문자 그대로 민족의 배반자요 최악의 매국노 그 자체였습니다. 마태 역시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까지는 세관에 앉아있던 그런 세리였던 것입니다. 또한 죄인이라고 한 것은 무슨 법적으로 따져서 전과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지어본 후에 수준 미달 내지는 범법자라고 판단된 자들을 경멸하면서 부른 말이었습니다. 그처럼 종교적 외식자들로부터 죄인이라는 딱지를 받았던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곧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리와 죄인이란 유대사회에서 가장 멸시를 받던 아니 아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자들끼리의 유유상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레위, 즉 마태의 잔치에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는데 15절 하반절에 보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처미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회로부터 멸시당하고 대중으로부터 소외당하던 죄인들을 오히려 친근히 대해주셨고 바로 그 때문에 유독 그런 세리와 죄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이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이 그처럼
저질 인생으로 낙인 찍고 있는 무리들과 잘 어울리시는 모습이 심히 거슬렸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누구와 함께 먹는 것, 즉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곧 상대방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자기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서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기만 해도 곧 본인의 위신과 품격을 깎아내리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예수는 저런 불명예스러운 저런 불경건한 행동을 하는가라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그들에게 응수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들과 볼 일이 있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자칭 의인은 이런 의원의 혜택을 누릴 도리가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중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가진단을 다 내리고 있는 사람은 의사가 치료를 해 주고 싶어도 아예 치료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병든 자, 즉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전적으로 의원 예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실로 완벽한 죄사함의 치유를 거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든지 아무 신이든지 믿기만 하면 결국 다 똑같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엉터리 치료를 하는 돌팔이 의사 같은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목사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천명하신 예수님 말씀은 아예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소위 종교간의 화해를 외치는 마음 좋다는 목사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는 성경의 명명백백한 증거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괜찮지만 석가나 마호메트나 공자를 믿어도 결국 다 구원을 받으셨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야말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에 보면 영국군 장교인 로렌스가 아랍 소년 한 명과 함께 카이로에 있는 영국군 장교 식당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아랍인들을 아주 경멸하고 있었으며 특히 장교 식당에 아랍 소년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렌스는 주위의 눈총이를 아랑곳없이 자리에 앉아서 자기와 또 그 아랍 소년을 위해서 레모네이드 두 잔을 당당히 주문합니다. 그런 로렌스 덕분에 그 아랍 소년은 멸시당하던 야만 민족이 아니라 영국 장교의 친구로서 그 신분이 격상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처럼 친근하고도 과분한 대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그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본질적으로는 죄인이란 딱지를 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세리 대신에 학생, 농부, 군인, 선생, 사업가, 정치인, 목사 등 그 어떤 명칭으로 불리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별명은 아니 진짜 본명은 바로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처럼 멸시당에 마땅한 죄인들을 불러서 그 죄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 인심을 받게 되었고 사단으로부터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곁에 나란히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친구로 격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이 위대한 의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죄사함의 완치를 받고 강건한 금세와 동시에
영생의 내세를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유명한 영화 The Godfather 대부의 제3편에 보면 마피아 두목인 마이클 콜레오네가 이제 자신의 암흑과 제왕의 삶을 청산하려고 무진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환으로 그는 로마 가톨릭의 재정을 700만 달러나 유용하는 바람에 곤궁에 처해 있던 바티칸 은행의 책임자 대주교에게 접근합니다. 즉 자신으로 하여금 가톨릭 산하의 기업에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흥정의 과정에서 대주교가 600만 달러를 요구하자 마이클 콜레오네는 사죄의 권세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오. Don't overestimate the power of forgiveness 라고 하면서 500만 달러로 깎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대주교는 사죄의 권세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오. Do not underestimate the power of forgiveness. 접두와 하나만 바꾼 똑같은 문장으로 응수하면서 600만 달러에서 단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고 배짱을 내밉니다. 이런 흥정에 있어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던 마이클 콜레오네였지만 결국 그는 대주교의 요구대로 그 거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 지었던 셀 수 없는 많은 죄를 청산하고 합법적인 기업인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사죄의 권세 앞에서는 세상에서 그 누구도 두려울 사람이 없었던 마피아 두목마저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클 콜레오네는 그 중요한 죄의 삶의 권세를 엉뚱한 사람에게서 잘못 찾았습니다. 그 대주교는 결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구세주가 아니라 그 권세를 마치 사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면죄부 장사를 한 사건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클 콜레오네 역시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대주교마저 암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결코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나 교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위대한 권세는 100% 전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은 이 엄청난 권세를 결코 팔지 않으시고 거저 나누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심판주로 오셨더라면 아무도 그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예수님 앞에서 꼼짝없이 정죄당하고 심판받을 일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먼저 구세주로 초림해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어도 그저 당신을 죄인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당장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사죄 선언을 즉시 내려주시는 메시아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 문제에 대한 전권을 소유하시는 심판주이시면서도 그것을 권위적으로 행사하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롭게 해결해 주시는 실로 고맙기에 짝이 없는 구세주로 우리 곁에 나란히 앉아주시는 것입니다. 마피아 두목이 600만 달러를 지불하고서라도 꼭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자신의 죄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권위자이시며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예수님만큼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활의 달에 바로 이 의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질적 불치병인 죄를 완전히 치유받고 이 심판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에 그 앞에서 이미 의인이라 칭함받은 구원인으로 영광스럽게 함께 서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